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아날로그 플러스의 마케팅 이사를 맡고 있는 브리나입니다. 오늘은 특별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. 저희 회사의 꽃 같은 분들이죠. 인턴 분들 두 분을 모셨습니다.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아날로그 플러스 마케팅 담당의 마틴이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아날로그 플러스의 R&D 연구 인턴 테드라고 합니다. 먼저 저희 아날로그 플러스에서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박수! 지금까지 약 얼마 정도 일하셨죠, 지금? 저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시작해서 거의 아마 6월 되면 4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딱 크리스마스 다음날 12월 26일에 입사를 하였는데요. 딱 오늘이 5월 26일이더라고요. 딱 5개월 차입니다. 네. 벌써 4개월, 5개월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지금 저희 아날로그 플러스 생활에는 만족하고 계신가요? 저는 아예 일을 하게 될 줄 모르는 상태에서 막상 일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이 적응하고 만족하고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이제 R&D 업무와 마케팅이나 아니면 이제 사업 부위를 다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.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적응하기는 힘들었다는 게 사실입니다.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적응을 할 대로 한 것 같아서 뭐 이제 어디를 가도 적응을 하면서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벌써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1년에 3분의 1 혹은 3분의 1 그 이상을 해내셨는데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일을 하시면서 힘들었던 점도 있을 거고 좋았던 점도 있을 텐데 마틴님부터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가장 힘들었던 건 제 개인적으로는 바로바로 말을 못하고 걱정을 하는 스타일이어서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이게 문제가 있는데 뭔가 제가 해결해야 될 건지 아니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하는 시간이 오히려 좀 제 스스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원래 학교에서도 뭐 실험을 하고 아니면 수업을 듣고 이런 쪽으로밖에 안 했다 보니까 뭐 사업부 일이라면 뭐 전화로 문의를 드려야 할 일도 많고 이제 이런 거에서 좀 많이 버벅이었어요.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고요. 뭐 이제 일적으로 이제 하면 학교에서는 좀 간략하게나마 했겠지만 여러 뭐 회로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PCB를 직접 아트웍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제가 물론 해봤긴 했지만 이거 학교에서는 이미 레퍼런스가 다 주어지잖아요. 저는 이제 그거 학교에서 했던 거 이상으로 해야 되면 잘 해야 하니까 좀 여기서 좀 부담감이 좀 있었던 건 같습니다. 들어보아 하니까 아무래도 학교 생활하고는 굉장히 다른 이제 사회의 첫 번째 진입이어서 좀 그런 장벽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특히 마티님은 저한테 많이 혼났어요. 제가 이게 테드님은 아무래도 R&D 쪽이다 보니까 저랑 직접적으로 부딪힐 일이 좀 적은데 이제 마티님은 저랑 매일 같이 하다 보니까 되게 자주 혼나서 제가 좀 싫었던 적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? 제가 처음 왔을 때 한번 보고서 관련해서 말씀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. 학교에서 이제 보고서 관련 경험이 없냐 여쭤보셨는데 근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제가 영문과다 보니까 에세이나 소설 이런 걸 써보긴 했는데 보고서는 쓸 일이 없었더라고요. 근데 이것도 다 워낙 제가 처음부터 배워나가는 거니까 오히려 그냥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되겠다라는 생각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뭐 많이 혼났다기보다는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으니까 좀 많이 이렇게 조언을 주시는 거죠.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배우고요. 근데 이게 사람이 안 혼나면 빨리 안 배워요. 그래서 좀 이렇게 몇 마디 듣고 이래야지 이제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더 빨리 하고 이런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도 난 이건 좀 잘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있을 거고 잘했다까진 아니어도 그래도 뿌듯하다 뭐 나 이거 좀 해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전에 잠깐 인턴했던 회사에서 그 해외 CS를 했던 업무가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도 해외 쇼핑몰 판매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 문의가 좀 가끔 많이 들어와요. 근데 그럴 때 문의를 그 즉각 답변을 해주고 이걸 최대한 친절하려고 노력을 하면 또 바로 이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럴 때 보람을 느끼고 저도 이제 판매 업무도 하고 있고 그런데 뭔가 이렇게 주문서를 하나씩 넘길 때마다 수량이 줄어드는 게 보이잖아요. 뭔가 뿌듯해. 이제 한 자릿수가 됐다 하면 와 오늘 이 날이다 한잔하고 그리고 뭐 제가 어떻게 보면 전기과다 보니까 뭐 MCU나 이런 걸 사용을 안 해봤어요. 근데 이제 회사 와서 이제 처음으로 사용을 해봐서 이제
과제를 하나를 한 게 있었는데, 우선 비록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, 뭐 지금 연구원 분들이면 뭐 이틀 뭐 이렇게 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죠. 저는 어떻게 보면 일주일이 좀 걸렸어요. 뭐 이제 오래 걸려서 좀 문제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, 그때 다 끝나고 나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. 뭐 유쿠님이나 대표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때는 이제 진짜 뿌듯했죠. 그래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뭐 물론 업무도 했지만 되게 다양한 또 대외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이제 업무 외 활동이 좀 몇 가지 있었어요. 얼마 전에 대표님 생신 파티, 그죠? Birthday Party가 있었고 뭐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있었는데, 뭐 재밌었던 것들이 있었으면 한 번씩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회사 생활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회사 밖의 활동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대표님 생신 때 회식이 제 첫 회식이기도 했고요. 되게 재밌게 되게 잘 즐겼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끔 퇴근하고 이제 따로 뵈고 이렇게 한잔하고 그런 경우도 되게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술을 너무 좋아해요. 술 좋아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차질이 생겼죠. 그래서 지금 음주가무를 참 좋아하는데, 제가 항상 이제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회식도 좀 몇 번 있었어요. 이제 하고 나면 저는 항상, 저희 회사 분들이 다 흥이 넘치잖아요. 저는 항상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저는 항상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겨놔요. 아 이거를 보면서 그 다음날 항상 딱 핸드폰 보면 그거를 먼저 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. 그럼 저희가 여태까지 이렇게 좀 살아온 생활들을 조금 얘기해봤는데, 또 지금 여름방학 인턴을 계속 채용 중이에요. 내일부터도 또 면접도 보고 할 텐데, 아날로그 플러스에서 일하면 이건 진짜 재밌더라, 이건 정말 좋았다, 뭐 이건 조금 별로긴 한데 그래도 참을만하다, 뭐 이런 거 한번 그런 얘기들을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항상 여기 유튜브에도 같은 얘기들이 많겠지만, 대기업에서는 마틴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반복적인 업무밖에 없잖아요.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특성상 한 가지 일만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. 그래서 자기는 뭐 연구 쪽만 하고 싶다, 자기는 마케팅만 하고 싶다, 이런 것보다는 이쪽 스타트업에 오면 다양한 방면으로 다 배울 수 있고,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응대하거나 아니면 사회성을 배우거나 이런 쪽도 저는 크게 작용을 한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여기를 이제 지원하시기를 고민하면서 유튜브를, 아날로그 플러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을 먼저. 네, 오늘 여기까지 아날로그 플러스 인턴 정말 꽃같은 두 분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요. 아날로그 플러스에서 인턴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 경험인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저희 인터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